번쩍 세상을 흔들어 대답할 때 막 끙끙 앓아요. 가희 씨 본인은 만족을 하시나요? 저 되게 재밌게 한 것 같아요. 네. 근데 역시. 체력이 좀 중간에 딸려가지고 네, 더 힘있게 막 하고 싶었는데 그래도 신나게 한 건 사실이에요. 정말 신나 보이셨어요. 예. 자, 그렇다면 우리 가희 씨는 과연 어느 정도의 레벨인지 보컬과 댄스 자 회의 끝에 점수를 정해 주시기 바랍니다. 또 이래놓고 또 중하 뭐 이런 거 나올 사람들이다. 보컬은 진짜 딱 중일 것 같고 중상? 자 멀리 발리에서 왔습니다. 보컬 가희 씨의 보컬 상중하 중에 상중하 상중하. 아. 너무 충격 아니에요 이거? 어지러워 나 진짜. 와 반전. 아니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런데니까 그렇게 칭찬을 극찬을 해놓고. 제발 그러지 마세요. 아니 진짜. 자 박선주 씨가 고개를 들지 못하고 있습니다. 뭐야 왜 이렇게 빡세? 그 정도일 줄은 몰랐거든요 제가.
그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해요. 뭐지 도대체? 뭐 빌보드에 나갈 사람 찾나? 앞에 랩 부분은 정말 좋았어요, 사실은. 근데 이제 중간에 보컬을 들어가셨을 때 또 우리 박정아 씨의 기준점에서 본다면 가희 씨가 아직은 레벨적으로 낮지 않을까라고 느껴졌고요. 가성으로 노래를 하시더라고요. 랩을 하시고 약간 가성으로 부를 때 아, 그 부분에서 조금 아쉽지 않았나 그런 부분 좀 생각했었고 그래서 하를 드렸던 점 네,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. 예, 예. 오늘 상 나오는 사람 아무도 없겠다. 와. 이제 뭐 걱정 안 합니다. 이제 댄스 레벨 확인을 할 텐데 아 여기서 잠깐만 우리가 생각하는 그것이 안 나온다라면 야 이게 또 그러지 마요. 그러지 마요. 불안해. 자 가희 씨의 댄스 레벨 보여주세요. 제발. 이거는 상 아니면 이상한 거예요. 가야 되는 거야 나 집에. 아 가희 상 예 예 이거지 수고합니다. 어 시원하네요. 예. 어 이쁘다. 굉장히 까다로우신 분이 들리네요. 어, 너무 까다롭습니다. 힘드네요. 정말 예. 뒤에 계신 분들 굉장히 걱정되는데요. 정말. 예. 근데 배윤영 마스터가 저 처음으로 이렇게 등받이에 이렇게 기대가지고 편하게 보시는 건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. 어떻게 보셨는지요? 믿고 보는 가이였죠. 네. 혼자서 댄서 없이 이렇게 무대를 메꾸는 게 굉장히 힘든데 확실히 혼자서 이 무대를 다 꽉 채웠던 거는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을 합니다. 상 아니면은 줄 게 없어요. 진짜 오늘 가희 씨를 보면서 다시 한번 느낀 건데 참 우리나라에 멋진 엄마, 멋진 언니가 많은 것 같아요. 정말 멋있는 엄마로 계속 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마마 더 아이돌에서 마마를 없애도 되는 그냥 더 아이돌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. 오, 멋있다. 아니 그 이게 뭐 멘트 연구를 따로 하시는 거 아, 한 것 같아요. 뭐 좀 네. 적은 것 같은데. 편견 없이 봐도 멋있는 네. 무대였다. 어째 좋은 몸매를 이미 들어가는 모습도 멋있습니다. 멋있어요. 아 어떻게 하시고 혼자 오신 거예요? 아니 다 같이 왔고요. 지금 남편이 아이들 봐주고 있어요. 저 진짜 아이들 키우고 정말 애들 위주로 돌아갔던 것 같아요. 저의 생활 패턴이. 봤었어요. 지원 동기 아직 피가 끓고 있어서 다시 살아있음을 느끼고 싶어서 왜냐면 항상 마음속에 미련이 있었거든요. 무대에 대한 정말 나의 무대를 다시 가질 수 있다는 건 정말 축복인 것 같아요.